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들을 오늘 한글날인데 그렇게 초기에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소련 출판물의 번역물이라든지 기획물이 컸고요. 그래서 조선문화협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북쪽과 러시아의 유종 부연장의 아버지 한서리아 문학과는 아시죠? 고려태 없는 것. 그래서 원래 평양성은 이름으로 홍성 한가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그래서 우리가 봐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과정으로 노동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기서 당장 노동자들이 6개월과 노동자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최초의 전제조사관으로 2006년도에 전자공간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사회과학청사는 22층입니다. 여기가 한층 높은 23층입니다. 이거를 의식해서 한층 더 높게 지었습니다. 이거는 그림인데 지금 눈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옛날 아날로그의 책을 읽는 모습과 요즘 철이번 일제시대 때 동일관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던 곳입니다. 고려시대 의상들을 다 재현, 그대로 재현한 그림들을 여기에 그려놓은